74.7에서 시작해서 지금 60.8이에요. 9개월 동안 완벽하게 클린한 날이 며칠이었나? 20%밖에 안 되더라고. 22.6%. 사실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다 안 한 날들은 또 많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다 놓은 날은 없었던 것 같아. 와, 좋다. 이거 다 하려면은 안 돼요. 아, 이거 산티아고 순례길. 네. 와, 1000km 넘게 걸었네요. 아무 계획도 없이. 내 발만 믿고, 내 배낭만 믿고. 저 이제 다이어트 한 거 보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달리는 거 보고. 이분들이 매일 아침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씩 같이 운동을 해요.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이 똑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모임에 갔더니 누가 살 빼가지고 원피스가 이쁘더라 막 이게 기준이었는데. 그렇지. 나 살쪘어, 보기 안 좋아, 이 말에서 나 건강해져야 돼, 근력이 생겨야 돼, 운동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산행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국 산인들은 과부하가 걸렸는데. 그렇죠. 걷는 거는 꾸준히 피로를 누적시키는 거라 가지고 오히려 잠이 더 잘 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산티아고 걸을 때 그 산행도 되게 힘든 코스가 많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니까 몸이 좀 힘드니까 숙면을 취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하루 종일 걷는 거는 이렇게 적당한 피로. 그리고 햇빛도 많이 받고 잘 먹고 와인 한두 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0시 되면 소등. 아무 전자기기나 이게 없이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잠을 방해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렇죠. 정보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네, 그렇죠. 강제적으로 자야 되니까.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라도 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숙면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게 10시에 무조건 소등하는 거. 그럼 이제 잠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평상시에는 제가 뭐 10시나 11시, 10시 반 이때 들어가서 누워서 자겠다고 생각을 하면 졸려요. 졸려요? 네. 그리고 됐네요. 핸드폰을 안 봐요. 언제부터? 근래 7월 달에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아, 몇 시부터요? 하루 종일 거의 잘 안 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SNS 뭐 몇 개 이렇게 확인하거나 문자할 때 빼고는 그냥 옆에다 두고 있지.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노안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노안 때문에 이러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주름이 안 그래도 이게 생활 주름이 있는데 노안 때문에 인상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안 보게 되고, 안 그러면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안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안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점점 재미 없어져요. 재미 없어진다. 네. 왜 재미가 없어질까요? 굳이 걔가, 아까 옛날에는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핸드폰 손에 쥐고 뭐 SNS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콘텐츠 찾았다가 뭐 게임도 좀 한두 개 했다가 괜히 쓸데없이 굿스톱도 한번 쳤다가 뭐 블럭 게임도 한번 했다가 머리 좋아진다고 블럭 맞추는 게임도 한번 했다가.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거요? 운동도 해야 되고 요리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자기까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쭉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9개월 동안 완벽하게 클린한 날이 며칠이었나? 20%밖에 안 되더라고. 21.6%. 273일 중에서 59일밖에 안 된다.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낫네요.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클린하다는 건 뭐냐면 설민한테 안 먹고 술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그렇죠. 16대 8 지키고. 그런 날. 그런 날이 59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16대 8을 지켰어도 뭐 술을 한두 잔 먹었거나 또 뭐 아니면은 16대 8을 지켰어도 중간에 간식을 먹었거나 뭐 아니면은 뭐 튀김 음식을 뭐 하다못해 초밥 먹는데 새우튀김을 하나 먹. 제가 초밥 먹을 때 새우튀김 한 개 나오거든요. 그거 먹은 것도 튀김 먹었다고 제가 다 적은 거거든요. 그거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고 뭐 설민라테 먹은 날, 뭐 간식 오케이, 먹은 오케이, 날, 오케이. 음주한 날 다 빼고 완벽하게 클린한 날 21.6%. 아, 그럼 이게 두 가지 느낌이 좀 오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지켰어도 몸은 거기서 건강해지는 기회를 얻었다. 두 번째는 사실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다 안 한 날들은 또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다 안 한 날은 또 적어요. 그것도 봐야겠는데. 네, 그렇죠. 맞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제일 저걸 다 하고 있잖아요. 나쁜 음식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자주 먹고. 그쵸. 잠 엉망이고 운동 안 했고 탄수화물 많이 먹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시작만 하면 다들 보면 이제 그 중에 한두 개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먹어도 밀가루는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술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양심상. 술 먹는, 그니까, 저 있잖아요. 뷔페 가는 날은 24시간. 그 다음에 뭐, 내가 어, 치킨을 먹었다. 네. 그러면은, 뭐, 빵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밥을 안 먹는다든지. 적어도 튀긴 음식을 먹을 때는, 뭐, 탄수화물을 야. 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설탕, 뭐, 하다못해 쿠키를 몇 조각 먹었다. 그럼 오늘 밥을 좀 줄이든지, 뭐, 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것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 완벽하게 내가 무장해제한 날은 언제인가? 어, 다 놓은 날. 어, 어. 다 놓은 날은 근데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엑셀로 다 273일을 해놨는데, 네. 다 놓은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좋다. 응, 거의. 좋다. 응. 한두 개는 지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중에 뭐 하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그, 자꾸 강박을 가지는, 저도 이제 강박적이긴 한데, 강박을 가지는 게, 이거 다 하려면은 안 돼요. 그 제가 있잖아요. 애련이 그 요리 요즘 이제 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그 전에 못했어요. 시간도 없고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갑자기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갑자기 다 내가 뭐 연장도 없고 소스도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했고. 좋다. 네, 이것도 뭐 하나는 지키게 된다. 그게 축적이 되면 내 몸이 하나하나 변할 수 있다.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어, 좋아요. 네, 중요한 건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박 가지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네. 어, 좋아요. 앞으로도 할 거. 그렇지. 건강 요리도 배워서 클린 식단도 만들어 봐야 되고요. 맞아. 운동도 더 습관으로 만들어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나쁜 식습관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제일 나쁜 식습관이 뭐냐면 물 안 네. 마시는 거. 물 안 마시는 거. 네. 왜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헛배가 부르니까 그것도 소화 문제 네, 소화 문제니까 물을 밥 먹고도 물을 안 먹고 평상시에도 물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또 하나는 땀이 안 났어요. 땀이 전혀 안 나가지고 배출이 안 되니까 굳이 물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선후인지는 알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요즘은 달리기 막 하면 땀이 막 엄청 나니까 아침에 와서 이거 500ml로 두 개 먹어줘야지 그렇죠.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안 가리기 있잖아요. 아까 뭐 토마토, 호박, 가지, 몸에 준 거 다 못 먹었는데 토마토 우리 밭에서 그렇게 방울토마토 나는데도 그걸 하나 안 먹었다니까요. 맛이 없다. 근데 요즘은 거기 따서 햇빛에 금방 익은 거 따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의 다양성을 이제 좀 누리는 거. 좋다. 그것도 와. 하고 몸생인데요. 단식도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했을 때 한 번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경험도 네.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시간이나 품질 퀄리티를 좀 더 올리고 올리는 거 이건 시간이 그다음, 걸리죠 네. 수면은 시간이 많이 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순서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내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순서 1, 2번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3, 4번은 저절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번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6번 아 이거는 쉽지 않죠 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도 제가 저 6번을 조금씩은 느끼는 게 이게 오늘도 사실은 옛날에 저 같으면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이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촬영하는 준비, 거. 네, 그렇죠. 준비부터 막 해가지고 근데 이 PT를 만드는 것도 아마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는 준비하면서 아 요까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뭐. 이게 더 막 이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4월 달에 사표 내고 여기 처음 집에 왔었을 때 우리 남편하고 아,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냥 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표를 4월에 이제는 더 건강 관리해야겠다 삶을 찾아야겠다 해서 사표를 내시고 여기 제천으로 내려오신 거죠 내려왔죠 4월 달에 그 결정적인 계기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그 10, 11, 12, 1, 2, 3 5개월 동안의 성과가 있었고 그거를 좀 더 내가 잘 내 몸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트레스하고 수면 이거를 못 고칠 상황인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절대 못 고쳐요. 왜냐면 이 두 개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여섯 개인데 해외도 네 개, 국내 두 개. 네. 여섯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해외도 막 서너 군데 나가야 되고 몇 개월씩 나가야 되고. 몇 개월씩이요? 네. 2022년에 제가 6개월 해외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기회를 잡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표 내고 일단 1년만 내 몸을 제대로 만든다. 1년이라고 했으니까 네. 1년 동안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든지 시작하자. 뭐가 될지 모른다 나도. 일단 이제. 고치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사표를 내고 4월 달에 이제 여기 제천에 아예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 부부였었거든요. 둘 다 IT 쪽이어가지고. 아, 남편분도 IT 분이시죠? 네, IT였었고. 저도 이제 맨날 뭐 해외 가고, 지방 가고, 프로젝트면 맨날 출장을 가니까 결혼하고 27년 동안 주중에 붙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주말 부부. 둘 중에 하나는 나가거나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을 27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제가 엄청 강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강박적이고 칼 같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막 용납이 안 되는 게 많고 막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부딪히면은 제가 이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주말에만 보니까 서로 주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다가 주말에 보니까 이제 뭐 좋은 게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잘 27년을 살다가 네. 모든 50대 은퇴자들이 느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집에 오면 와이프가 막 홀대하는 것 같고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그 느낌이 와요. 제가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주말에만 보던 상황인데도 은퇴하고 집에 와가지고 24시간 붙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게 막 서운해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3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은퇴해서 집에 왔는데 네. 나한테 저렇게 대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은퇴한 남자들이 집에 갔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왜 집에 왔을 때 은퇴한 부부들끼리 잘 지내는 거는 제 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은퇴한 부부가 잘 지내는 건 스님들 머리에 핀 꼽는 거라고. 아,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네. 세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스님 네, 머리가 네. 있어야 핀을 꼽는데.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끝내고 집에 와서 이제 나는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로도 받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칭찬도 받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집에 왔는데 평상시 대하던 거랑 똑같이 대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일하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둘이 주말에 지낼 때 짜증낼 수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와서 싸움이 시작되면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나를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던 무언가도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또 약간 좀 더 그렇죠. 불안정해진 것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부부들이 정말 많이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섭섭하니까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해도 뭐라고 하죠? 그럼 와이프는 혼자 편안하게 살았던 2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24시간 안에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분도 자기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맞아, 불편해지는 맞아.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표시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아니 네가 좀 나한테 맞춰주고 양보를 하고 해야지 내가 35년 동안 이러다 왔는데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좀 무너지고 하는 거에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남자분들은 더하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제가 이제 여자고 그래도 유연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생각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집에 더더군다나 막 와이프나 자식들이 뭐 본척만척하고 나갔다 오면 걔만 나를 반겨주고 그것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내가 교류를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약간 그러다가 막상 하는 게 서투르고 그렇죠. 더 서투르죠. 내 시간 쓸 줄도 잘 모르고 모르고 릴레이션십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대화의 주제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걸 오늘 갑자기 만들 수도 없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식도 그 생활이 되면 얼마나 맞아.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 20일 동안 산티아고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와, 근데 이제 산티아고를 걷고 와서 덜 싸워요. 이게 이제 멘탈이 조금 더 이제 내가 유연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제 그 혼란의 시기를 좀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아침에 운동해야지, 요리 배워야지. 이제 나도 바빠진 거예요. 네. 또 갑자기 백수가 바쁘다고. 이제 나의 또 열정을 쏟을 때가 생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이거 막 재료 저기 뭐야 도구도 사야지, 재료도 사야지, 또 해봐야지. 남들은 30분이면 하는 걸 3시간 걸리지. 가지집 하는데.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3시간 걸려가지고 가지집 하나 해놓고 내가 탄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뒷집 언니한테 그 가지집 맛있다고, 물 안 생기고 너무 좋다고, 드라이한 게 너무 좋다고 했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더니 금방 하겠네. 그러고 가더니 금방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요리에 대한 근력이 1도 없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어린이 같은. 아, 그렇죠. 요리니. 그래가지고 할 것들도 생기고 또 이제 운동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멘탈이 좀 안정화된다고.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엄청 서운하고 막 욱하고 막 이랬던 게 좀 약간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반응이 오면 나도 이제 날석에 말이 나갔다면은 이제는 한번 이제 습 저기 달리기 할 때 습습 후 하듯이 휴 한번 내리고 아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우주 플리스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게 되는구나. 와. 옛날에는 해 이렇게 했다면 우주 플리스 그러니까는 관계도 조금 개선되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50대 은퇴자들이 이런 자기의 시간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자기 막 에너지 다 쓰고 똑같이 저처럼 술 먹고 뭐 무너져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은퇴하고 집에 왔는데 와이프까지 되면 그러면은 자식도 이제 그렇죠. 떠나갔어. 요리도 배우고 네. 와이프 뭐 나중에 졸업도 대비해서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졸혼도 대비한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졸혼이 굳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마을에도 그런 개념으로 서로 그렇게 잘 지내시거든요. 네. 뭐 친구처럼 또는 뭐 근데 서로 행복해요. 그렇죠. 네.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지. 네. 같이 있으면서 뭐 왼수 보듯이 그렇게 맞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졸혼을 하려면은 서로 자아독립 그다음에 자립 맞아. 그걸 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해야 되고. 네, 내가 건강해야 되고 아, 맞아, 내가 맞아. 나 혼자 뭘 잘해야 되고. 맞네. 그러면 이게 다 되면은 완전 자립을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자전거 타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나 혼자 할 수 있고 와이프가 뭐라고 안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막 기대하고 그렇죠. 막 서로 상처받고 치대고 막. 나 혼자 어디든... 있어도 재미있으면 네, 다 그쵸? 되는 건데. 맞아.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독립할 때 제일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남편한테 자기가 나보다 하루 더 살아야 돼 그랬어요. 진짜로. 아, 밥 해줘야 되니까. 네. 아 남편분이 그러면 이 집에서는 약간 좀 요리를 맡아서 하시는 네. 분이구나. 100% 요리는 남편. 100%? 네. 아 그럼 보통 가정이랑 조금 이제 성 역할이 네. 반대로 있었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좋네요.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뭐 온갖 김치도 다 담그고 하니까. 진짜 김치 담그세요? 네. 그럼 말 다 했네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맨날 할 말이 나는 요리 같은 거 전혀 못하고 해도 맛이 없으니까 건강한 요리를 못하니까 자기가 나보다 하루 더 살아야 돼. 맨날 주문처럼 그렇게 외웠었거든. 근데 그 말을 약간 봤을 때 남편분이 또 사랑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보통 그런 그래서, 생각을 안 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 이제 요리를 배우니까 아 이게 또 이제 자립심이 또 생기고 이제 나도 이제 나한테 내 입에 들어가는 걸 내가 옛날에는 뭘 안 해주면은 냉장고 뒤져봐서 없으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저번에 이제 멸치볶음이랑 가지찜을 해가지고 칭찬을 들었잖아요. 남편분한테 와 자기가 웬만하면 자기 요리 이외에는 칭찬을 안 하는데 와. 이거 맛있다고 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또 그 칭찬 들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으쓱으쓱해지고 또
그러더니 그런 거, 저 에리 언니 그 영상 보고 밑반찬이나 이런 건 네가 다 해라. 나는 김치만 할게 이러면서. 그리고 해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또 건강한 요리니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경이롭다. 옛날에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맛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죠. 했는데 맛이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어. 시간도 많이 돈도 걸려. 돈도 들고 없어. 돈도 걸려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고 악순환인 거죠. 맞아. 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좀 섬세한 게 필요해요. 그렇죠. 막상 무작정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재미를 찾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에리 언니가 막 그 요리 시간에 본인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막 휘뚜루마뚜루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가 되게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막 말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가 제가 저번에 이제 거기서 자면서 한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언니 그 컨셉 버리지 마. 다른 요리사들이 막 이렇게 뭐 종자리 예쁘게 담아놓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탁탁탁 보가지고 막 그 왜 이렇게 정제된 화면에 막 요리 깔끔하게. 고수인 것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집밥 부엌에서 누구나 부엌에 달려들기만 하면 그래도 한번 실패하더라도 막 저번에 그래서 그 계란말이 할 때 실패해도 돼 막 그 컨셉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성공했고 그 계란말이 성공했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우리같이 근력 없는 사람들한테 아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그래도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짜인 애들이 그냥 소스 만들어 놓고 이거 놓고 끓이면 되게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게끔만 해줘도 언니는 성공하는 거야. 나쁜 거 안 들어가면 된 거지. 뭐 요리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더 맛있겠어. 그거는 요리사한테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내 몸에 건강한 요리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그 컨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경이롭다 진짜. 오케이 좋아요. 이거 오늘 슬라이드 마지막인가요? 네, 여기까지. 아,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 이거 산티아고 순례길, 네.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km 넘게 걸었네요. 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32일 동안, 네. 와, 산티아고를 다들 가고 싶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잠 고치고, 뭐 우울증 네. 고치고 이제, 네. 뭐지 약간 운동 이제 뭔가 네. 재미 붙이고, 네.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여기 이제 썼지만. 조급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계획하고 그렇죠. 뭐 여기 있잖아요. 늘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약하고 확인하고 확인해 확인하고 계획 수정하고 또 확인하고 거기에서 완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 계획도 없이 내 발만 믿고 내 배낭만 믿고 그날 흐름 네, 일어나는 그날, 일에 네, 맞추고 일만 맞추고 그리고 자고,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죠. 걷고, 먹고, 쉬고, 자고. 산티아고 걸을 때 보통 6시쯤 일어나서 네. 8시 아침을 8시, 먹고. 8시, 9시에 그 사이에 이제 아침을 먹고. 간식 중간에 먹고. 간식 간단히 먹고. 간식도 뭐 오렌지 주스나 커피 한 잔이나 뭐 또르띠아나 빵 한 조각. 이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4시 이전에 저녁 먹고 16시간 금식. 잘 자고. 네, 잘 자고. 그래서 매일을 이렇게 와. 보냈어요. 매일 걷고. 와, 이걸 다 기록하셨어요. 대단하다 진짜. 지금 의도가 빠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산티아고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피레네를 넘고 프랑스에서 피레네를 넘고 평지를 걷다가 다시 산 한 번 넘고 여기가 메세타 고원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득도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메세타 고원이라는 데가 한 일주일, 7일을 지평선만 있는 평지를 걷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그 지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길이 정말 좋았어요. 그 아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길이어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길 32일 동안 갔다 온 것도 100페이지짜리 PPT로 그 자료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내년 5월에 산티아고 포르투갈 길 300km를 가요.
8명이서. 진짜요? 네. 그분들이 이걸 보고 본인들도 가고 싶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58년부터 68년 사이. 네, 10년. 네. 그러니까 제일 연세 많으시면 58년.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어리니까 68. 그다음에 67, 뭐 66, 65. 더 위에 나 계시는 분이구나. 네, 제가 막내예요. 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 설렌다. 그분들이 저 이제 다이어트 한 거 보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달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거 순례길 완주한 거 보고 본인들도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내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날짜 확정해 놓고 이분들이 매일 아침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씩 같이 운동을 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동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준비할 게 생겼고 엄청 설레는 일이 하나 생겼네. 그리고 와,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이 똑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뭐 평상시에 뭐 모임 있다고 하면 가갖고 뷔페 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근데 나는 계속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살 빠지는 건 둘째치고 제가 엄청 건강해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니까 맞아 그게 최고지. 네, 굶어서 뭐 억지로 다이어트에 살 빠야 돼 이 마인드가 아니고 맞아, 건강하게 맞아. 보이니까 이분들도 아 맞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해외도 갈 거고 뭐 놀러도 다닐 거고 적금 벌어면 뭐해 그거 쓸 수 있게 건강해야지 그래서 4월 달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뒷산 다닐 때 같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 간 사이에도 계속 이제 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뒷산 가고 막 이렇게. 아, 그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운동 뒷산 걷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와, 동호회를.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했는데 이분들도 야, 살이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을 때 뭐 1kg 뭐 이렇게밖에 뭐 다이어트 그분들은 먹는 거 하나도 조절 안 하고 매일 나랑 그것만 하는데 바지 치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찡겨서 못 입고 작아져서 뱃살 늘어나가지고 못 입었던 게 낙낙하게 남으니까 본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붙지 이러고. 네, 그리고 근력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 매일 새벽에 안 불러도 나와요. 아. 5시 반 되면 그렇지. 동네 골목길이 시끌시끌해지면서 아녀자들이 나오면 다 같이 아침에 걷고 와. 달리고 뒷산 가고 운동을 하고 있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에리 언니한테 엊그저께 이제 카톡 보낸 게 에리 언니의 날개짓이 이제 바람이 돼서 여기에 불고 있고 이게 다시 이제 뭐 태풍이 되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일단 우리 마을은 전부 다 그렇게 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전부 다 이게 말의 습관에서도 살 빼야 돼 나 살쪘어 보기 안 좋아 이 말에서 나 건강해져야 돼 근력이 생겨야 돼 운동해야 돼 맞아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살 빼서 몇 킬로 나 몇 킬로 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대사가 좋아져야 되고 근력이 생겨야 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로 이제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모임에 갔더니 누가 살 빼가지고 원피스가 이쁘더라 막 이게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언니 그 이쁜 게 뭐 중요해 다리에 이게 알통이 얼마나 튼실한가가 중요하지 맞아 맞아 나이 들어서 허벅지가 튼실해야지 치매도 안 걸린다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나이니까요 그래서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요 이쁘다라는 살 빼서 이뻐졌다라는 마인드가 나이 들어서도 여자들은 포기 못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다이어트의 강박에 네. 시달리게 만드는 마인드잖아요. 목적지가 이상했었죠. 응, 그러니까 그 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살 빼서 뭐 옷 5입니, 6, 6입니, 뭐 나 50kg 나가니, 40kg 나가니 맞아.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니 그래서 나 60kg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무게 클리닉이 확 오픈한 이유가 아니 60kg 나가도 66 사이즈 체육복 사가지고 달릴 수 있다고 아침에 5kg 달릴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오. 네. 심지어 저희 지금까지 체중 얼마인지 얘기 안 했어요. 맞아. 시작 체중이 얼마였고 끝날 체중이 얼마죠 지금? 그거 그 얘기를 맞다. 지금까지 안 했네. 아 그렇죠. 마지막 맞아. 결론 여기 네. 있습니다. 74.7에서 시작해서 지금 60.8이에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59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제 몸무게로 그냥 딱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지 그거를 옛날에 탔으면 그거지 59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59.9를 적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아니지. 몸무게 60.8이어도 와. 아침에 5km를 달릴 수 있고 뒷산을 그냥 40분에 올라가던 걸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못 먹던 걸 먹을 수 있고 내 대사가 좋아지고 잠 품질이 좋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옛날이었으면 이거 숫자 절대 오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탈도 바뀌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순서대로 1번 대사 문제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과 컨디션을 가져서 지속 가능하게 건강 습관이 들어가면은 유효 없는 다이어트가 될 것이고 삶과 마음의 안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너무 경이롭습니다. 너무 설레고 저도 들으면 설레고 그 사실은 직장 다닐 때는 일이 설레어서 했었어요. 일이 즐겁고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넣어서 한 거지. 근데 그 설레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내가 뭐에 설렐 것인가 라고 놓고 보면 사실은 딱히 없어요. 그잖아요. 은퇴할 때 사실은 나를 지탱하던 35년이 그렇죠. 없어지는 건데 뭘 해서 설레겠어요. 여행 가는 것도 하루 이틀 설레고 갔다 오면은 끝인데 근데 계속 설렐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무엇인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도 약간 결심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통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이거 일하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삶만 바꾸면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영상 하나 올렸으면 그렇죠. 한 사람만 돈 받으면 우리가 잘한 거다 하는데 오늘은 한 100사람은 바꿨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래도 대단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 약간 오면서 사실 저도 의도를 좀 많이 내려놓고 오거든요. 일부러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와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의도가 생기고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 느낌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했던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제 저는 30대 초반이고 또 20대, 30대, 40대 30대까지 그냥 아직 커리어에서 엄청 열심히 해야 될 때고 사실 그때는 또 뭔가 아직 뭔가 만들어낼 때긴 하잖아요. 저희같이 20, 30대에서 지금 뭔가 나중에 저렇게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저기 살고 이런 조건에 살고 싶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듣고 싶고 또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40대, 50대 이제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뭔가 이상한데 그만둬야 될 것도 알겠는데 못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약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20, 30대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제 직장에서도 우리 아들도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우리 아들처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직접 하는 것처럼 걔네한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 제가 우리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너로서 그냥 완벽한 인격체다라는 걸 3살 때부터 생각을 하고 키웠어요. 그냥 너로서 이미 괜찮다. 너로서 이미 완벽한 인격체다라는 거. 그러니까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는데 너로서 해낼 수 있고 너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이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직장에서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는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부모들이 안 주고 그러니까 안 믿어준 거죠. 너무 케어해 준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 세대 때 우리 자식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는 진짜 자유방위명으로 저 넓은 벌판에 그냥 혀를 단신 던져놓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때 먹고 사는 게 바빴고. 네, 그러니까 혀를 단신 그냥 자기 결정권이 나한테 다 있게 독립적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세대는 또 무슨 약간 트라우마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케어를 못 받고 살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자식들을 또 너무 케어해서 키웠어요. 내 자식은 그렇게 그렇게 고생 뭐,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누릴 거 누렸으면 좋겠고 막 다 이렇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인드로 이해 가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자연스럽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해하는 게 저 같은 경우조차도 제가 우리 애들을 엄청 독립적으로 키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서양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는 네가 알아서 가. 대학교 때부터 엄마 등록금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이랬거든요.
웬걸 대학교 둘 다 대학교 내내 등록금 제가 다 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했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근데 그거를 다 끝끝내 그렇게 하신 부모님들은 진짜 더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좋은 길 가게 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얘가 편하게 살려면은 막 그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애들을 후달궈서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이제 아까 보내놨더니 얘네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게 그거죠. 나 뭐 해야 돼? 대학원 나왔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나 뭐 해야 돼?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야, 네 전공했고 대학원 졸업했는데 이제 그럼 그쪽으로 뭐 취직을 알아보든지 뭐 아니면은 박사 코스를 더 해가지고 뭐 학교로 가든지 네가 결정해야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아빠 나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안 즐겁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아버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걔한테 결정권을 한 번도 안 주고 걔 입장에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착 하나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착 하나 드린 거죠. 네. 부모한테 반항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야 걔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얘도 이제 멘붕이 온 거고 아빠는 또 아빠대로 멘붕이 온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귀책 사유로 따지면은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들은 너무 착해서 잘못인 거고 자기 걸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인생이 기니까 안 늦었다. 걔가 정말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이 뭔지 자기가 찾아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뭐 시작인데 기회를 줘라. 얼마 지나고 나니까 걔가 전공은 전혀 다른 건데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그 나이에 했어요. 실제로 파일럿이 됐어요. 됐어요? 해외에 가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맞아.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예요. 맞아.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 방법이나 기회는 생기고 내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대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를 관리하는 해안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은 젊으니까 조금 더 이따 해도 되지만 너무 혹사시키지 마라. 그 말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35년 동안 뭐 중소기업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도 억대본까지 갔었을 때는 영혼을 갈아놓고 근데 제 후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회사 할 때는 상무였으니까 상무님은 존경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저는 훈장처럼 들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 나한테는 나를 깨우라는 말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도 없이 걔네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일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 삶은 일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너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해. 그러면 그게 베스트야. 그게 천직이야. 잘하다 보면 돈도 벌어. 야,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잘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리가 없어. 근데 대부분 돈을 못 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잘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잘하는데 그냥 성향 없이 해갖고 자기 커리어가 발전 안 될 경우에도 돈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대기업 다니는 뭐 좋은 데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까지는 뭐 고액 연봉 다닌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내 그 나의 커리어 맵에 근력이 안 붙어서 어느 날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할 의욕이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근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 스펙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스킬과 열정이 붙어 있으면 세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으면 걔는 시작은 미약해도 성경처럼 끝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억대 연봉 제가 전 2년제 대학 나와서 애 둘일 때 대학 나오고 재작년에 대학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거예요. 나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단련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한 거.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즐겁다, 나 해보고 싶다 라는 걸 찾으라는 게 1번.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둘도 공부를 안 시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 적금을 부어줄게. 학원비를 적금을 부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끝나고 장사를 해라. 그래, 그래. 공부가 적성이 아닐 수도 있지. 세상 맞아, 사람들이 맞아. 다 공부가 적성일 리는 없잖아. 1등부터 꼴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큰애는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 그래도 이제 이 제도권이나 시스템 안에 있고 싶으니까 자기가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뭐 전공 찾아서 공부를 하더니 또 그 다음에 다른 거 커리어 바꿔가지고 1년 동안 공부 다시 해서 작년 이제 취직을 했고, 우리 작은 애는 저처럼 약간 주변인 경계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돼. 그러더니 막 해보더니 이것저것 막 시도해본다고? 그래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더니 어느 날은 택시기사가 되겠다고. 택시기사를 왜?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형한테 물어봤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자기는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뭐야? 택시기사라고. 그래서 그럼 택시기사를 할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택시기사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랬어요. 진심으로. 얘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 관계되고 고등학교는 일단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는 일단 다니고.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도 이것저것 막 해봤어요.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음악을 자기가 이렇게 해보더니 뭐 연극 연출도 좀 해보고 뭐 이러더니 음향공학을 간 거예요. 음향공학. 와. 네. 그러더니 음향 엔지니어. 지금은 네. 이제 뭐 방송이라는 데서 뒤에 기계 만지는. 근데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대학 강의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에게 이런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일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전교 꼴찌도 해볼 정도로 다사다난. 근데 보통의 부모들은 안 기다려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즐길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게 네 일이 되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둘 다 다행히 그거를 찾은 거고,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전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그게 내 일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좋아하고 즐기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그치, 그치.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게 나의 일, 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의 경제적인 독립을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를 생각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휴식이나 나를 위한 휴가는 젊었을 때부터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가로막지 말고. 저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그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현명함으로 그 현명함과 똑똑함으로 다 채울 수 있다. 자기도 관리하고 자기 경제적인 독립도 관리하고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말은 딱히 해줄 게 없어요. 그 말 빼고는. 난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재밌냐? 즐겁냐, 이거. 그리고 40, 50대 되신 분들은 제발 재밌는 걸 찾아라. 우리 너무 달려왔다. 동병상련으로. 우리 너무 뼈를 갈아놓고 달려왔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다. 위로와 함께. 메시지는 같네요. 네. 재밌는 거 찾아라. 근데 이제 제발 찾아라, 이제. 제발 찾아라. 집에 가면은 구박덩어리다. 나, 하물며 여자인 나도 그걸 느끼는데 너는 오죽하겠냐. 막 제발 찾아라. 그리고 독립해라. 내가 라면 못 끓이는 게 자랑이 아니다. 요리에서 독립하고 네. 나를 케어하는 거에서 독립을 해야 내가 뭐 캠핑을 다니던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던 와이프가 아무 말 안 한다. 나를 즐겨라.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50대들한테. 졸혼도 가능할 그렇죠. 조건을 만들어라.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거고.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자연인이라며. 아 진짜요? 그럼요. 40, 50대 로망이 자연인이래요. 제일 많이 본대요. 진짜요? 네. 그게 뭐냐면 짠하냐.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편하게 놓여놓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본능에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와. 그러니까 그 자연인으로 가려면 그거 다 해야지. 좋아요. 네.
예, 이게 야. 이 그래서 남자들도 이거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네. 와. 자기를 위해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한다면 어떤 메시지 주겠어요? 저도 에리님을 보면서 아, 에리님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리님이 요리도 잘하고 자존감도 높고 뭐든지 이렇게 외향적으로 잘 이렇게 발산하고 사시는 분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 했었던 적도 있고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거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거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지키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 근력이 붙어서 이것도 잘하게 되고 이게 잘하게 되면 선순환이 돼서 또 저것도 잘하게 되고 저걸 잘하면 세 가지를 또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나를 고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 파라다임을 뭐 무게를 뺀다, 뭐 이뻐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독립적인 내 몸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작은 거 하나부터 처음에 운동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설물라떼 하나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저처럼 또 다른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처럼 나아지는 나를 보면서 즐겁고 설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짜 약간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더할 나위 없었다는 인터뷰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엄청 즐거웠고 엄청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약간 너무 잘 성장하고 문제를 헤쳐나간 제자를 바라보는 느낌.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하산해도 될까요? 하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산은 없죠. 이제 메세타 고원에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계속 가야죠. 마음 편하게 이제 가시는 뒷모습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여기까지 다이어트계 마이클 조던이 되고 있는 최겸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1세대 개발자 네. 맞죠? 그리고 약간 여성 개발자라는 것도 되게 대단하긴 하죠. 네. 네, 뭐 남녀의 어떤 능력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약간 그런 것들을 해와서 커리어를 만들어 왔던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순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